혜인이 아빠 나야, 요즘 많이 힘들지? 우리가 좀더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, 내가 당신 처음에 정치한다 했을 때 내가 많이 말렸었잖아. 내가 누구보다 가까이서 당신을 많이 봐왔고 잘 알기 때문이었어. 당신 처음에 학교 졸업하고 안강풍산검속 다닐 때 노동조합 만들고 조합 활동 정말 열심히 했었잖아. 진짜 당신 모든 걸다 내려놓고. 그렇게 열심히 조합 활동했기 때문에 아직도 안강에서 가면 당신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. 그리고 사법고 10회사 하고 변호사가 됐을 때 사람들은 다 이제 고생 끝이다 얘기했는데 당신은 변호사가 됐어도 정말 사회 곳곳에 당신이 필요한 곳에 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처럼 돼서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해.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새롭게 정치를 한다면 그 정치의 길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난 당신이 더 이상 이제 고생하고 사는 걸 원하지 않았기에 정치를 말렸었던 거야. 어쨌든 정치의 길도 들어섰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이번 선거에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래. 우리 가족들도 당신을 응원하고 항상 지지해. 권영국 화이팅!